목포시가 목재에 대한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문을 열었습니다. 목포시가 지난 19일 목재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식을 개최하고 오는 9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. 목포시는 노후된 기존의 난 전시관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지난 7월 준공했습니다.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이 여가활동의 편의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아, 청소년, 일반인 등 대상별 수준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목재품 제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